동생의 화장실? 엥? 동생의 화장실? 같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동생만 쓰는 화장실. 1인 1방? 1인 1화장실? 1인 1베란다. 맞아요. 아, 이게 양념통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화장품을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바지 정리 진짜 잘하셨네요. 빠지는 바지거리가 있는 행거거든요? 전국 내방자랑! 전국 내방자랑! 서울에서 월세 얼마 내시나요? 땅은이요! 직장 좀 해주세요. 저는 가수들이랑 같이 사는데 제 층이 따로 있어요. 직장 좀 가도 될까요? 그럼요. 올라가실래요? 저는 34살 공간 디자이너고요. 1층은 부모님 집, 2층은 저와 남동생 집인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가라서 월세는 빵원이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만 제 방 화장실, 드레스룸, 그리고 베란다까지 따로 있어서 완전 독립적인 형태입니다. 공간 구성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층이 부모님 층, 위에 층이 저랑 남동생이 쓰는 층. 그래서 저 방이랑 동생 방이랑 있어요. 이쪽 현관을 들어서 오른쪽이 남동생, 왼쪽이 제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동생의 침실, 동생의 화장실. 엥? 동생의 화장실? 동생의 화장실. 같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동생만 쓰는 화장실. 두 개의 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1인 1 화장실이 되어버렸어요. 저기 계단이 있고 1층에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는 거군요. 방은 어디예요? 방은 제일 안쪽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정말요? 여기는 제 방? 제 집만 딱 계산했을 때는 한 7평 정도? 이쪽이 이제 방. 제 오른쪽이 화장실과 파우더룸.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요 게이트 안쪽이 드레스룸. 반대편이 제 베란다. 와, 진짜 1인 1방? 1인 1 화장실? 1인 1베란다. 맞아요. 다 같이 살지만 좀 따로따로 같이 사는 기분이 드는 거네요. 맞아요. 얘는 뭐예요? 원래 얘는 이용도가 아닌데 북타워거든요? 네. 많이들 책을 꽂아서 쓰시는데 저는 사실 책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기 전에 막 까먹을 것 같은 것들, 뭐 액세서리나 아니면 뭐 핸드크림, 아니면 저는 디자이너니까 줄자 같은 거를 여기 이렇게 보관하면서 쓰고 있어요. 줄자도 3개나 있으시네요? 맞아요. 줄자도 용도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얘는 3m짜리 가구 같은 거 잴 때, 얘는 원래는 옷 재는 줄자거든요? 요즘은 이런 라운딩 되어 있는 가구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잴 때, 아니면 이런 원기둥 같은 거 잴 때, 고를 때 필요한 줄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엄청 큰 거.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공간을 잴 때 필요한. 사실 숨어있는 줄자들도 더 많아요. 저는 좀 소품류들 중에 요런 오거나이저로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보면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있잖아요. 용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 얘네를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놓는 것보다 정리도 좀 잘 되고 예쁘기도 예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전신 거울 밑에는 꼭 러그를 까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왜요? 시각적으로도 그런데 이 거울들 이 밑에 보통 그 고무로 되어 있는 약간 안전장치? 받침대? 받침대? 같은 거가 있는 전신 거울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런 마루바닥에 놓으면 스크래치가 나거나 아니면 벽에 기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러그를 두면 아무래도 좀 더 고정도 잘 되고 안전한 느낌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예쁘고 이렇게 여기 섰을 때 이렇게 앞에 비치는 것도 예쁘고 러그를 함께 배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쪽은 그럼 어떤 존인가요? 여기는 제가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아닌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용도고 제가 여기 앞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을 좀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게 배치를 이렇게 해놨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색깔 책상보다는 검정색 책상이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정리도 뭔가 좀 더 잘 된 느낌이어서 검정색 책상을 선호해요. 이거는 멀티탭인가요? 이건 멀티탭이에요. 좀 인테리어나 이런 소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아볼트라는 제품이어서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멀티탭이거든요. 콘센트도 3개나 꽂을 수 있고 USB도 2개나 꽂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자석이라 이거는 자석이 아니지만 자석인 책상들에는 또 붙어요. 보통 멀티탭 커버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거나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책상에서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오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멀티탭을 두시면 훨씬 좋죠.
생각보다 차지하는 면적이 꽤 있어가지고 이 의자가 예쁘면 전체적으로 좀 공간의 그런 퀄리티가 올라가는 느낌이어가지고 편안하되 저의 취향이 담긴 의자를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어요. 그럼 퇴근하고 와서도 3-4시간씩 일을 하세요?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운이 좋게 좋아하는 걸 일로 하다 보니까 취미를 살짝 잃었거든요. 사무실이나 현장에서는 진짜로 막 바쁘게 움직이고 집에 와서는 뭐 이미지를 서치한다던가 아니면 스터디를 좀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가벼운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뚜누라는 브랜드에서 산 이미지인데 약간 뒹굴뒹굴 하고 싶을 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짠! 요 하얀 색깔 홈매트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엄마들이 그 서랍에 그릇 같은 거 보관하실 때 보통 깔아두시는 거예요. 미끄럼 방지. 맞아요, 미끄럼 방지. 또 이렇게 놓으면 이 가구가 꽤 좋은 가구인데 상하니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미끌미끌하니까 알루미늄이랑 가구랑은 만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안 보이게 사이즈 맞춰가지고 어, 밑에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그쵸? 잘 안 보이죠? 네. 이 틈새 공간을 진짜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침대랑 창문 사이가 한 80cm? 90cm?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만들게 된 이유가 내려가면 소파 있고 TV가 있고 하지만 부모님이 같이 계시니까 혼자 있기는 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휴식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이쪽은 이제 저의 침대예요. 한 200에서 300? 매트리스만? 네. 와, 여기 침대 구성만 해도 그럼 되게 만만치 않겠어요, 가격이? 하지만 저는 서른이 넘어서 저의 첫 방을 가진 거여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좀 투자하고 싶었어요. 아, 여기가 첫 방이에요? 여기가 첫 방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1인 1방, 1화장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원래는 남동생이랑 안방 좀 큰 방을 같이 나눠 쓰는 형태로 살고 있었거든요. 31? 30? 이 정도까지? 안 불편하셨어요?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온 데다가 동생이랑 다행히 나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방을 같이 쓰는데 크게 저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일단 남동생이랑 사이가 좋은 거 자체가 약간 이슈고 그게 말이 돼? 방을 같이 써? 같이 잔다고?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약간 이런. 맞아요, 진짜로. 처음으로 내 방이 생기니까 어때요? 저는 약간 친구들이 막 문 닫고 들어가서 방에 혼자 있고 싶다 막 이런 감정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나눌 때 엄청 와닿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방이 혼자 생기니까 뭔가 방에 혼자 있고 창문 밖을 보면서 약간 멍 때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서른 넘어서 하게 돼가지고 그런 재미를 좀 느끼면서 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월요일 날은 화장실 청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규칙들이나 아니면 나만의 루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오른쪽은 파우더룸, 쪽은 약간 계절 옷들 보관하는 옷장,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되게 독특하게 화장실이 유리문이네요? 어차피 혼자 쓰니까요. 투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제가 조금 약하게 폐쇄공포증이 살짝 있거든요? 되게 약하지만? 그래서 화장실이 문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투명으로 돼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투명으로 하게 되었어요. 변기에 앉으면 이렇게 다 보이는 구조네요. 변기에 앉으면 모두가 인사할 수 있는 이렇게 다 보이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혼자 쓰니까 혼자 쓰니까 내방 화장실이니까 내방 화장실이니까 괜찮아요. 어, 이거 뭐예요? 모서리 선반들이 또 약간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서리 선반을 아예 안 만들었어요. 아, 물때 생기니까? 물때 생기니까. 얘는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약간 그 쇠나 타일로 되어 있는 모서리 선반들은 막 이렇게 좀 신경 써가지고 마모가 되거나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이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좀 더러워지면 바꾸면 돼요. 어, 저렴한가요? 저렴해요. 아주 저렴해요. 한 4,000원인가? 아, 그래요? 5,000원인가? 그 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드라이기를 숨겨놨어요. 우와, 변기 뒤에요? 맞아요, 변기 뒤에 드라이기를 숨겨놨는데 나와있으면 좀 꼴보기 싫잖아요. 벽에 이렇게 거치해서 약간 수납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긴 한데 저는 요 면봉 수납함이라고 표현하는 요 틈새 수납함을 활용해가지고 드라이기를 거치해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딱 가려놓으면 드라이기 안 보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깨끗하죠? 화장실에 나오면 바로 파우더룸이에요. 오, 파우더룸도 한번 볼까요? 파우더룸은 조명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렇게 조명을 기분 좋게 켜고 스킨케어를 하게 되는데 보통 주방에 그 주부나 어머님들이 양념통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아, 이게 양념통이에요? 맞아요. 원래 양념통이나 주방용품 정리함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장품을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먼지 관리도 쉽고, 화장품 오버나이저들이 보통 오픈형이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꺼내씹기도 쉽고,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올려놓기도 쉽고. 얘가 그리고 공중에 떠있어요, 살짝. 그래서 원래는 여기 막 도마 같은 걸 보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주 쓰는 액세서리함. 오, 얘 뭐예요? 이거 원래 어른들이 공진단, 먹는 그 공진단 포장지거든요? 네. 그거를 이렇게 액세서리함으로 쓰고 있어요. 사이즈가 딱이에요. 오, 너무 좋네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맞아요. 요 안쪽에는 이제 이불이나 전기장판 같은 거 보관하고 있고, 제일 안쪽에는 저 어렸을 때 입던 교복 같은 거. 교복을 안 버리셨어요? 교복 못 버리겠어요. 교복 보여드릴까요? 교복 진짜 웃겨요. 와, 아이비클럽 완전 오랜만이에요. 여긴 또 스마트에 사셨네요. 누가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교복 브랜드를 정했으니까요. 이 안쪽이 본격적인 드레스룸인 거죠? 맞아요. 안에는 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오!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집 구조가. 그래서 이쪽 반대편에는 이 시스템 행거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시스템 행거를 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이동식 행거를 둬가지고, 아, 넣고 뺏고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오히려 이게 편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사실 그냥 행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이 아래쪽은 보이다시피 청바지들을 이렇게 다 걸어놓고 이렇게 볼 때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바지 정리 진짜 잘하셨네요. 뭘로 하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빠지는 바지걸이가 있는 행거거든요? 바지를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니까 공간 활용에도 되게 좋고, 뺐다 뺐다도 굉장히 쉬워가지고 귀찮지도 않아요. 접지도 않아도 되고. 제가 이제 측면도 좀 활용을 해보고자. 원룸에서 많이 쓰시는 그 문에다가 거는 후크거든요? 도어 후크? 요거 이제 여기다 걸어가지고 요런 벨트 같은 거 놓거나 가방 같은 거 놓고 모자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틈새 수납. 괜찮죠? 왜냐면 어차피 이 측면 쓸 데가 없으니까. 요거는 그 다이소에서 파는 S자고리인데 네. 여기에도 이제 에코팩 같은 거 걸어놓으려고. 쑥 걸어놓으면 좋으니까. 맞아요. 얘가 아주 좋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를 다 수납하려면 예를 들어 서랍이 막 한 1200짜리가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데, 되게 슬림하고 작고 이동도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얘를 되게 잘 산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제 방 베란다입니다. 창고로 쓰시는 거군요? 완전 창고예요, 완전 창고. 저는 뭔가 보관하는 짐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얘네가 지금 밖에 나와있다고 생각하면 또 한 공간을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넣어놓고 닫으면 깨끗해 보이는 그런 약간 마법을 부릴 수 있다. 더러웠지만 깨끗해졌다. 전국 대망자랑!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독립을 하고 싶으신 순간은 없으셨어요? 서른이 좀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 집이 생기면서 자의타의적으로 독립을 좀 포기하게 됐어요.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 같은 것도 더 깨닫게 됐고, 내가 부모님이랑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원룸 같은 공간이 생겼으니까 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 공간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주거 공간이 제일 사적이고, 그 공간이 본인을 드러내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 공간에 좀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집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분들의 집. 이 뭔가 의미도 있고, 그들의 뭔가 취향을 공간에 묻어나게 해주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독특한 형태로 살고 계시잖아요. 뭔가 집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 엄마 아빠 층, 나랑 남동생 층 이렇게 살고 계신데, 그렇게 사는 거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월세 관리비 이런 거가 빵원이다. 그리고 엄마가 그 제가 K 장녀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많이 도와드려요. 네. 그래도 엄마의 손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엄마랑 사는데 자취하는 기분. 엄마랑 사는데 자취, 아니지, 자취를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있어. 그게 장단점일 수 있죠. 사람이 좀 칭얼거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밖에서 힘들었다거나 비가 막 온다던가 그럴 때, 이제 문 바깥만 나가면 가서 막 이렇게 막 부비적부적거리고 좀 칭얼거리고 이럴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일 큰 단점은 91년생 34살인데 통금과 외박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11시쯤 되면 왜 집에 안 들어오니? 어디니? 언제 들어올 거니? 마지막으로 처음 갖게 된 내 방이잖아요. 이 공간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로 막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았어요. 10대 때 저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랬어요. 여기 방 꾸밀 때. 나를 약간 어렸을 때로 돌아가게 해주는 공간이 되네요. 자, 오늘의 방자랑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은평구에 있는 3층 빌라고요. 제 방은 7평이에요. 가족들과 같이 살아서 월세는 3원입니다. 본가지만 원룸같이 제 집이 따로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취하는데 엄마랑 사는 기분? 이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남았던 자랑은 무엇인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안녕! 네! 와, 엄마랑 사니까 너무 좋다. 아, 이거 엄마랑 사니까 좋다. 엄마랑 사니까, 이렇게 엄마랑 사니까 좋죠. 부러워요. 여기 살래요, 저. 엄마랑 사면 수박 주스가 있어요. 촬영하다가 수박 주스 받았어요.